살을 뚫고 들어가서 발가락이 이렇게 접혀버리면은 바람이가 놔주기 전엔 절대 빠지지를 않아요. 저는 전통 매사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. 바람이랑 시간이 날 때마다 산과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고 있어요. 맵을 이용한 사냥,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유산에 등재됐습니다. 와우. 국내에서는 한 10여 명 정도가 키울 수 있고 사무실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네요. 아, 들어가. 옳지. 옳지. 우와. 들어가. 바람아, 많이 먹어. 들어가, 옳지. 나도 놀랐네. 와, 순식간에 나가네요. 3, 2, 1. 야! 같아요. 한번 진짜요? 네, 예. 풀숲에 떨어졌는데 네. 한번 얼른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여기 있어요. 네? 여기 풀숲에 보이시나요? 보시면은 머리만 꽉 묶여 잡고 있죠? 잘했어. 아이고, 바람아 고생했어. 그리고 사냥감을 잡고 나면은 조금이라도 바람이가 먹이 맛을 봐야 돼요. 그래야 다음번에도 사냥하는 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. 네. 수고했다 바람아. 자유분방하게 헐헐 나는 모습이 좋아서 새를 키우게 됐는데요. 새 중에서도 제일 잘 나는 게 매잖아요. 그래서 매는 늘 키우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마음속에만 묻고 살다가 매사냥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. 바람이야 이렇게 사냥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무형문화를 지켜갈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또 자부심과 뜻함도 있고요.